자,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두 번의 모임으로 세 분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. 잠시 후에 이 선물들을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선물을 공개해 보겠습니다. 이건 박상수 변호사한테 받은 건데요. 뭔지 궁금합니다.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. 로션. 법무법인 민주. 아우, 향 좋아요. 향 한번 맡아보세요, 형. 아, 향 좋아요. 아름다운 동행. 이건 어저께 리후 회장님한테 받은 건데요. 아직 출시 안된 립밤이랍니다. 리후 립밤. 요 보따리 선물이 찐 같은데. 이건 그냥 직원들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대요. 아직 출시 안 했습니다. 그래서 홍보도 아직 안된 상태고요.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. 이 50도에도 안 녹는 거래요. 리후 립밤. 오, 이거 뭐 이렇게 커? 입술이 이렇게 두껍나? 오, 어떻게 발라야 되나 이거? 손으로 발라나? 아무튼. 이 50도에도 안 녹는 거래요. 그래서 그 아랍 쪽에도 한번 판매를 뚫어보려고 하고 있답니다. 곧 출시될 겁니다. 출시되면 좀 사랑 좀 해주세요. 리후 립밤. 여기 뭐 하나 더 있습니다. 타이틀 리스트인 거 보니까 골프공 같은데요. 역시 골프공. 여러분 인생에 홀인원을 기원합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빰빠밤빠밤 빰빠밤 빰빠밤빠밤 빰빠밤. 아, 장래산삼입니다. 장래산삼. 네? 동물이 심었냐 사람이 심었냐의 차이입니다. 이게 사람이 심은 거고, 동물이 심은 건 산삼이고, 사람이 심은 건 장래산이고, 재배한 게 아니고. 자, 펴보겠습니다. 근데 뿌리가 이게 몇 년도냐? 이따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보니까 한 12년근 정도는 될것 같아요. 10뿌리면은 얼마야? 12년근 10뿌리면 70만 원이네요. 어우, 제가 한 뿌리를 물에 닦은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아시죠? 아까 하나 먹었는데 앵글이 딱 여기서 잘렸어요. 앵글 잘린 자료 영상도 올려야 되겠지? 겁나 썼거든요.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 더 먹습니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, 겁났어요. 오늘 두 뿌리 먹네. 여러분들한테 먹는 거 보여주려고 이쓴걸 오늘 두 뿌리 먹습니다. 이거 보시면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아우,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. 겁났어요, 진짜. 장난 아니에요. 아, 맛있다. 오. 두뿌리 연장은 진짜 쓰다. 어우, 이게 오리지널인가 보네. 겁나 쓰네. 이제 산삼도 먹어봤는데, 어우, 왜 이렇게 쓰지? 진짜예요. 어우, 여기 좋은가 본데? 응? 효천 영농조합.
어우, 정신없이 쓰네. 아까 이건, 먹은 데 하나 더 먹으니까 더 쓰네. 쓰다. 어우. 여러분,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 늘 웃는 날 되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 사랑합니다. 자, 닦아왔습니다. 자, 그럼 내가 먹어보겠습니다. 아우, 겁나 쓰네. 정말로 겁나 씁니다. 아우, 써. 아주 겁나 쓴 약보다 더 씁니다. 어우. 어우, 겁나 써. 건강해진다는 마음으로 먹고 있는데 너무 씁니다. 어우. 어우.